그래서 언제쯤 입학할 진 정했고? 한참 멀었죠. 나라서 여권 심사도 받아야 하고 돈도 못 모았고. 네가 나 대신에 맞선에 나가고 나가 네 대신에 비행기표를 끊는 거요. 새 이번 만남에 독일행 비행기표? 연락 없이 와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, 수련 씨. 알면서 왜 말 안 했어요? 말하면 못 보잖아요.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. 지금도 그렇고. 영희 씨, 나랑 딱 5월 한 달만 만나볼래요? 전명희 씨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. 나 황희태 씨랑 만나보려고 니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도리 같아서. 영희야, 네가 한 번만 황희태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? 약혼 못하면 나 하나님씩 우리 아버지 오빠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이수련이랑 약혼했으면 좋겠다고요? 예. 내가 약혼해도 괜찮아요, 명희 씨는? 저 유학 가요. 어제 못한 얘기가 그거였어요. 한 달 후에 가요. 희태 씨 만나러 맞선 나간 것도 다 비행기 표값 때문이었어요. 함께 여서 더 미련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요. 우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. 후회 안 한다면서요? 서로 숨김없이 다 말하자면서요? 나 휴학 못 간대요. 희태 씨 만나서. 여권 안 나온다죠. 보안대예요. 뭐? 희태 씨 아버지요. 그 사람 보내주세요. 결혼할게요. 결혼할게요. 아버지가 시키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게요. 저 내일 서울 가요. 아마 다시 내려올 일은 없을 거예요. 가기 전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서요. 영희 씨랑 같이 한 몇 주가 제 인생 통틀어서 제일 행복했었던 시간이었거든요. 고마워요. 이거라도 가져갈래요. 영희 씨 떠올릴 수 있게. 미안해요.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망가뜨려 버렸어요. 제가 이래요. 저한테 오면 자꾸 망가져 버려요. 다. 명희 씨 가시려던 길 계속 씩씩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.